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정남준이라고 하는 작가의 잘 지내나요? 라고 하는 사진집과 전시회를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시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 갤러리 수정에서 초대전을 한 작품입니다. 갤러리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의 삼복도로에 있는 수정 아파트 A408호 4층에 있는 8호실 아주 13평짜리의 작은 집을 아파트를 갤러리로 개조해서 쓰는 곳입니다. 뭐 정감이 있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기도 하고 아주 좁기는 하지만 사진을 보여주는 공간으로서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여러분들도 한 번은 꼭 와서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장소입니다. 부산의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남준 작가는 책도 이번에 더불어 함께 냈습니다. 책 표지는 잘 지내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만들어 내었고, 그 안에는 영도 깡깡이 마을, 깡깡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래된 배를 띄워서 배의 밑을 다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녹을 제거하고, 거기에는 조갑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제거하고 새로 갈고 닦아서 페인트칠을 새로 하는 그런 공장이 있는 곳을 깡깡이 마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몇 해 동안 들락거리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용도 좋고 사진도 오랫동안 찍었기 때문에 구성도 참 좋지만 몇 가지 참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준 작가는 너무 까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이면서 또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것이 정남준 작가의 사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마음을 먹고 정남준 작가가 큰 아량으로 받아주실 걸로 믿으면서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영만리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의 얼굴을 크로즈해서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대단히 좋은 사진이죠. 훌륭한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약간 손을 봤습니다. 정남준 작가에게 손을 봤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손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결국 이나지 한 장의 승부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사진은 결국 이나지 한 장에 올린 이미지로 승부한다. 모니터 상에 있는 것은 아직 사진이 아니죠. 사진 이나지로 출력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 모니터로 보면서 우리가 포토샵을 한다든지 다양한 손을 보는 것이죠. 그 자체는 사진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이나지 위에 떠 있는 이미지, 그것으로 우리는 전시를 한다든지 인쇄물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것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나지 한 장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남준 작가의 사진을 보면 뭔가 훌륭한 사진을 찍긴 찍었지만 왠지 마감이 덜 된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다음 사진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진인데 이미지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 크롭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남준 작가가 찍은 사진의 윗부분, 헬멧의 윗부분 오른쪽 부분이 약간 허옇죠. 사진 특히 흑백 사진에서는 주변부가 허여면 하얗게 뜨면은 사진을 손보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다운을 시키든지 톤 다운을 시키든지 크롭을 하든지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흑백으로 프린트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강렬하게 보여줄 의지가 있을 때 흑백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실에 확 다가가고 싶을 때 흑백으로 손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촬영할 때에 저희가 클로즈업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현장 조건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남준이라는 작가가 그걸 들어가고 싶었지만 못 들어갔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작업실에 가져와서 그 사진을 좀 더 좋은 사진으로 만들기 위해 크롭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앙리 까르띠의 브레송처럼 한샷 한샷을 찍을 때 크롭하지 않고도 기가 막히게 찍어 하는 솜씨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여주고 싶거나 얘기하고 싶거나 그들과 함께 연민의 정을 나누거나 함께하고 싶은 그 어떤 감정을 저희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노 트리밍, 노 크롭으로 촬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안 될 경우에는 크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작가가 촬영한 이미지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미지를 손을 약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어코 노 크롭, 노 트리밍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한 다큐멘터리의 자세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정남준 작가의 작품을 또 트리밍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트리밍을 하면 훨씬 좋은 이미지로 강력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배 밑을 지나가는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여기에서 배를 단순히 배로 보면은요, 삼류입니다. 배가 뭐예요? 스리랑카 노동자가,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뭐라면 이국말리의 노동자가 한국 땅에 와서 배 깡깡이질을 하면서 돈을 벌어 귀국 자기 나라로 송금을 합니다. 그럼 배는 밥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죠.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고 삶의 무게인 거예요. 그렇다면 프린트를 할 때 위가 희끄무리하게 프린트도 하다 만든 것처럼 프린트를 하다 만 것처럼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겁고 둔중하고 어깨를 짓누르고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이 살아나가는 이영만리의 노동자. 이렇게 되어야지 사진을 드라마틱하게 손보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진은 찍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마감은 뭐죠? 이나지 한 장에 올린 이미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지에 엄청난 투자를 하셔야 돼요. 프린트를 제대로 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내가 열심히 찍어서 내 성의를 사람들이 봐주겠지. 그럼 근로수지 사진 왜 찍습니까? 이영만리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영도의 깡깡이 마을에 와서 제대로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희망에 차서 한국 자기 나라를 송금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희망으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글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진으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고 삶의 무게이자 나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희망이기도 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슈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지면 프린트 할 수 있는 해석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두 장의 사진은 어떤 여성분이 일하는 여성분인 것 같아요. 어머니 같으신 분인데 두 장의 사진, 한 장은 정남준 작가가 찍은 그대로 올린 것이고 한 장은 제가 손을 보고 크롭을 했습니다. 어느 사진이 강렬합니까? 카메라는 상대에게 어차피 들이댈 때 상대가 허락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확 들어가는 게 다이나믹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죠. 여기에는 제가 사진집이나 사진을 보니까 대체로 날씨가 흐린 날 찍었습니다. 그럼 콘트라스트가 잘 붙지 않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프린트를 할 때, 포토샵을 할 때, 후보정을 할 때 콘트라스트를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옷에는, 두르고 있는 옷에는 정남준 작가가 찍은 손을 본 작품에는 그냥 허연 수건만 걸려 있습니다. 제가 손본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쇳가루, 벗겨낸 페인트가루, 이런 것들이 촘촘히 묻어 있지 않습니까? 삶의 흔적들이 엄청나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찍을 때는 그걸 보고 프린트할 때는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정말 걸작이 될 수 있었던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프린트도 밝게 했고, 제대로 크롭도 제대로 못했어요. 프린트를 애시당초 밝게 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변하는 것은 삶의 무게다. 그러면 둔중하고 무겁고 그러면서 나에게 어떤 희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런 존재로서 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프린트 할 때 그런 회색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대상에 찍혀있는 그대로 프린트를 하는 것은 정각할 일은 아니죠. 아무리 몇 년을 투자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마지막 한 장이 에너지 위에 올라와 있고 그걸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때 감동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된 프린트를 해야 된다. 약간 어둡게 하고 크롭했습니다. 그리고 정남준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촬영술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카메라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남준 작가는 카메라를 항상 반듯하게 듣고 찍고 있습니다. 반듯하게 놓고.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조금만 숙이면 밑에 부분이 일꾼들이 일하는 게 그대로 전개돼서 잘 보일 것이고, 위에 일하는 사다리 위입니까? 저 사다리처럼 보이는 저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리 부분이나 허리 부분이 잘릴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일을 하는 걸 안 보여줘도 아, 저기도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일 것이에요. 왜? 밑에와 상황과 같았던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그냥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평평한 상태대로. 카메라를 반듯하게 드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유진 리차드의 사진, 여러분 이름을 외워놓으십시오. 유진 리차드. 유진 리차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진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카메라가 속속돌이 들어갑니다. 대상의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겨드랑이 사이로, 대화와 대화 사이로, 남과 여 사이로, 키스와 키스 사이로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찍어도 뭐할 판에 카메라를 그저 반반하게 들고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않고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남준 작가의 또 특징이 하나가 뭐냐 하면, 상대가 앉아 있으면 자신도 앉아요. 상대가 서 있을 때 자신도 서 있죠. 그러니까 상대가 앉아 있어도 내가 서 있는 자세. 이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주장한 겁니다. 인간이 서 있는 키의 높이에서 사물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그 높이에서 같이 보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보고 있는, 같은 높이에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정남준 작가는 관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남준 작가께서는 정말 카메라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사진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부산 살고 저하고 딱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지만 기회가 되시면 만나서 좀 진지하게 카메라를 눈의 연장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물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보면서 사진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인물 사진은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시겠죠. 한 장일 때는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에 찍힌 사진, 똑같은 노출로 찍힌 사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손을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분은 참 인생을 잘 사셨네요. 연세가 있으시면서도 싱긋이 웃으면서 달관한 듯한 표정이 있습니다. 그냥 허옇게 밑에 있는 옷도 그냥 허옇게 이렇게 찍히는 것보다는 사진답지 않습니까? 이 사진이. 다른 사진 볼까요? 구두 워커입니다. 워커 사진이 이렇게 찍겠습니다. 워커 사진을 제가 이렇게 손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손보다 만 듯한, 끝까지 손을 안 보고 손보다 만 듯한 그런 느낌이 되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책으로 묶이잖아요. 책으로 묶이면 역사가 됩니다. 물론 아마추어 작가들이 자기 사진집을 내고 싶어 하거나, 뭐 저희 같은 프로페셔널들도 사진집을 묶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전시도 전시지만 특히 사진집을 묶는다는 것은 인쇄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이나지 수준의 인쇄에 투자를 합니다. 제가 내었던 책, 선류하는 책은 책 제작비가 1억 8천 들었습니다. 책 제작비만. 2천 권 만들어서 완판했습니다. 왜? 퀄리티가 좋으니까 보면 감동이 있거든요. 어떤 형태라든지. 제가 만든 책 중에 상무주 가는 길 하는 불광 출판사에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이 강의의 제일 마지막에 항상 홍보가 되어서 나오죠. 홍보물로 등장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진은 인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출판사에서 제작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계속 만나고 교육하고 함께 연구하고 해서 만든 책입니다. 인쇄가 꽤 좋습니다. 인쇄는 기계가 좋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감리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계를 만지는 장인이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가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은 카메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메라 좋다고 좋은 사진 찍힙니까? 카메라를 다루는 사람의 원숙한 능력, 사회를 해석해내는 해석력,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한 장의 사진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기능을 통해서 후보정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할 것인가 한 데 따라서 사진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여러분의 손을 떠나서 출판사로 넘어가든 인쇄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잘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또 따라가서 그를 감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잔소리를 해야만 여러분이 원하는 데에 80% 또는 90% 올라온다는 겁니다. 또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사진은 참 짠한 데가 있습니다. 핸드폰 속에 자신의 가족이 가족 사진이 있네요. 대가족이다, 그죠? 아마 장가를 갔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안고 있는 분이 아내, 부인이 되겠죠? 그리고 누나들, 아버님, 어머님.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 집안의 희망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사진 보면 좀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네요. 그렇게 이 정남준 작가가 참 잘 찍었어요. 근데 이 사진도 제가 한 장 손을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과 약간 다르죠? 그죠? 충분히 전화기 모니터 상의 사진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데 그냥 프린트를 하다 만든 듯한 대충한 것 같은 끝장을 보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저와 사진 공부를 같이 하는 사진 집단 1호 친구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끝장을 봐라.
끝장을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끝장을 보는 사람의 사진은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저렇게 몇 년을 수고해서 찍은 사진을 저렇게 허무하게 프린트를 해내고 마느냐는 겁니다.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진 자체, 이 정남준 작가가 찍은 이 사진의 감동은 가슴 쪽에 와닿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좋은 사진이네요. 프린트만 좀 좋았다면. 마지막 사진입니까? 하나 더 볼까요? 이 어머니는 참 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역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주 인생을 달관하기도 하셨지만 여전히 에너지가 출중하신, 그리고 주위 남자들에게 절대 끄달리지 않으시는 그런 당당함, 그런 게 보입니다. 그런데 프린트를 해놓은 걸 보면 시커멓고 허연 거예요. 얼굴이. 이거를 조금만 더 손보면 될 텐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정남준 작가의 순발력에 대해서 약간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어요. 정남준 작가한테. 그 수동으로 찍는가? 그랬더니 사진을 수동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든가 노출을 수동으로 맞춘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수동으로 포커스를 맞추거나 수동으로 노출 조정을 하십니까? 문명의 이기는 사람이 그것을 유용하고 편리하게 쓰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저희들이, 저는 뭐 일본 선거부 했으니까 일본에 있을 때 TTL, 여러분 후레쉬 TTL 아시죠? TTL을, 카메라가 TTL을 해주지 않아. 저희는 TTL을 썼어요.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다음에 후레쉬 강좌 특강 같은 게 할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도 수동, 후레쉬도 수동이에요. 근데 그거를 TTL로 연동해 썼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가 연동하게 해달라 해서 TTL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 보면 뒤에 이제 파인더 안에 이렇게 잠그는 거 있죠. 빛이 뒤에서 못 들어가게. 그럼 그런 거 가지고 저희가 클로즈업 하든지 무슨 사진을 찍을 때 뒤에서 빛이 들어가니까 노광이 안 맞다. 슬라이더 떴으면 아주 미세한 노광 노출에 그 색감이 달라지니까 이거 뒤에 잠그게 해달라. 아니면 우리가 캡을 끼워 썼었거든요. 그래서 잠그게 해달라 해서 그게 잠그는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오토포커스나 노출계는 수만 가지의 변화를 체크해서 컴퓨터로 제어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노출도 자동, 오토포커스, 포커스도 자동으로 쓰면 피사체에 집중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 왜 수동으로 찍고 포커스를 수동으로 맞추고 노출을 수동으로 맞춥니까? 어두운데 밝은데 들어가면 스탑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은 오랫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밖에 있다가 햇빛 밑에 있다가 그늘로 들어가면 투 스탑, 안에 들어가면 네 포 스탑, 이렇게 탁탁탁 자동으로 돌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왜 그걸 수동으로 찍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으로 찍으면 됩니다. 저 자동으로 찍어요.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프로인데 왜 자동으로 찍습니까? 프로니까 자동으로 찍죠. 그 편리한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찍을 때 노하우는 있죠. 찍을 때 보통의 카메라에게는 촬영할 때 플러스로 찍거나 마이너스 찍도록 제어하는 다이얼이나 단추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조정하면서 찍습니다. 아니면 조리개를 열어야 되겠다, 닫아야 되겠다 이럴 때는 AV 스타일로 해놓고 찍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정해가면서 찍습니다. 그 딱 단추 두 개만 있으면 퍼펙트하게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면, 밝게 찍힌 거는요, 후보정에서 무지무지 힘이 듭니다. 밝게 찍히면 안 되겠다 싶어 차라리 어둡게 찍으십시오. 그래서 후보정 하면서 들어올리면, 색을 들어올리면 색이 다 들어올라집니다. 그게 오히려 편한 것이지, 밝게 찍지는 않는 것이 좋다. 이게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제가 우리 저기 정남준 작가의 마지막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니, 이 상황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카메라를 숙였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가 확 생기면서
라인에, 그러니까 시선의 깊이, 시선의 깊이, 시선의 라인이 쫙 생기면서 사진이 대단히 율동적이면서 다이나믹하게 보일 텐데 어떻게 밋밋하게 찍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포커스 맞춰야 되죠. 노출 맞춰야 되죠. 그러니 피사체에 집중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오늘 이 정남준 작가를 에게 정남준 작가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이 촬영의 제안, 어드바이스, 우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드바이스는 적에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적은 그 어드바이스를 배워서 너를 칠 것이기 때문에. 뭐 로마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정남준 선생님께는 제가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사진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